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 진짜 소닉 레고를 샀는데요. 아 어제 소닉 레고를 샀는데요. 그 소닉 레고를 어쩌다가 사게 됐냐면 진짜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 제가 소닉 레고를 봤을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지 말았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코로나 양성이 나왔는데 엄마랑 같이 아빠가 양성이 나와가지고 저희 둘 다 걸렸어요. 엄청 조심했는데 그냥 걸리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스크 두 겹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확 벗어버렸더니 몇 주 만에 양성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으로 레고를 사준다고 했는데 저가 이런 소닉 레고를 골라가지고 저가 고른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엄마가 고른 거죠. 저가 찐콩을 해놓은 걸 엄마한테 카카오톡으로 사진으로 보내가지고 엄마가 결정하게 했는데 엄마가 그 소닉 레고를 사라고 말했어요. 자, 완전 기쁜 일인데요. 먼저 소닉 레고를 뜯어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설명서. 설명서가 근데 소닉 이건 소닉 아이디어, 소닉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 만들려고 했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1992년 정도쯤 됐을 때 이 소닉 레고를 소닉 레고를 그거 아니 소닉을 만들었거든요. 소닉을 만들었거든요. 소닉이 처음 태어난 날이 1991년이에요. 소닉 게임이 처음 만들어진 날이에요. 근데 1991년 소닉 게임보다 좀 더 앞서가가지고 그 다음 소닉 레고 소닉 레고래. 소닉 게임 그 게임을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1991년에 만들어졌던 소닉 게임이 그걸 아이디어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소닉 게임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레고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설명서가 지금 게임 표지 두 번째 소닉 게임 거의 두 번째 소닉 게임 시작할 때 화면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거랑 거꾸로예요. 핸드폰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펼치면 소닉 작가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소닉의 역사 자, 그 다음에 도장 남기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만든 사람들이 써있는데요. 자, 이걸 마지막에는 이렇게 게임 오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닉 게임 오버 됐을 때 이렇게 남아있거든. 원래는 거꾸로예요. 이렇게인데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로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엔드 표시예요. 엔드를 에그맨이 부셔버렸네요. 네, 에그맨의 살 역시 대단해요. 짱, 에그맨의 살. 그리고 에그맨 하면 빠질 수 없는 로봇들은 진짜 귀엽게 나왔는데. 토끼 로봇이랑 모터 로봇. 자, 얘가 모터 로봇인데 얘 표정을 얼굴이 떼어내서 표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저는 원래 걸로 하겠습니다. 야, 그 다음에 얘는 꽃게 로봇인데, 꽃게 로봇 아시죠? 불금, 아니, 자갈 같은 거 막 집어서 던지는 얘. 아시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얘 있죠? 걔, 꽃게. 꽃게, 꽃게. 로봇인데, 얘는 그냥 한 방에 죽죠, 한 방에. 한 방에. 뻥!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에그맨 하면은 또 떠오르는 두 번째 바로 에그맨의 절대 원수? 에그맨의 절대 원수인 소닉이 있는데요. 소닉 마리오를 바탕으로 하면 소닉 쿠파가? 소닉의 바탕으로 하면 에그맨인 거죠. 마리오 세계의 쿠파는 소닉 세계의 에그맨과 같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근데 저 에그맨 저 게임 해봤는데 에그맨 14번 만에 깼습니다. 14번 만에. 자, 그 다음에 7개의 카오스 에메랄드가 이렇게 주이시어 있는데요. 카오스 에메랄드를 다 모으면 소닉이 슈퍼소닉이 된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오스 에메랄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카오스 에메랄드는 게임에는 실제로 없고 그 다음에 만화 TV 만화에 있는데요. 와, 진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짱. 8세 넘는 분들은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닉이 링들고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닉의 치명적 적수 에그맨이 있는데요. 자, 이 에그맨 여기까지는 완벽한데 얼굴이 문제예요. 왜 입 부분이랑 코 부분이 비어있냐고요! 자, 근데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코가 뭐냐고요, 코. 이게 코래요! 이게 입이 아니라 코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코라고요? 말도 안 돼. 작가들이 도전해본 바가 있는데 근데 작가들이 도전해본 걸 똑같이 만들면 작가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최대한 해봤는데 작가가 만든 건 똑같이 해보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작가가 만든 것 같아요? 처음 작가가 도전한 거. 얘가 귀엽대요. 헐. 말도 안 돼. 에몬 제작진, 이게 귀여운지 한번 말해주세요. 귀여워요. 이게 귀엽다고? 아까 건요, 그럼? 전 그냥 이게 낫네요. 자, 다시 에그맨 원래대로 되돌려두고 자, 근데 이 아쉬움을 접어드릴 건 바로 잠깐만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슬픔을 접어줄, 그냥 이걸 한 블록으로 하면 되는 걸 이렇게 왜 만들었냐고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쉬움을 접어준 거 바로 에어보드. 실제로 에그맨을 이렇게 태울 수도 있는데요. 와, 그 태우니까 아쉬움이 싹 사라지네요, 진짜 이거. 진짜 이거 태우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냥 태우는 건가 봐요. 안 태우면 어떡하죠? 자, 에그맨을 이렇게 장착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닉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맵. 두둥.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맵이 지금 원래 거꾸로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소닉이 이렇게 가가지고 똥 똥 한 다음에 여기 체크포인트를 돌릴 수도 있어요. 파란색, 원래는 빨간색인데 체크를 하면 이 돌아가면서 파란색이 뜨죠. 그러면 죽으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렸다가 퐁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이 TV 아시죠? TV도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TV의 종류는 총 다섯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이콘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슈퍼 소닉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이걸 먹으면 소닉이 무적이 돼요. 제한 시간 동안 무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얜 달리기 소닉이에요. 이거 하면은 조금 빨라져가지고 제한 시간 동안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다음에 너도 이쪽으로 했어. 자, 잠깐만요. 화면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보호막 소닉. 이걸 먹으면 보호막이 돼요. 보호막이 생성되죠. 여기 톡. 근데 위에 점프 뛰어서 톡 해야 돼요. 위에서 톡 하면 돼요. 그냥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 코인. 아니, 슈퍼 링. 이걸 먹으면 10개의 링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소닉 생명. 이걸 먹으면 생명을 주죠, 말대로. 자, 그 다음에 소닉이라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이거 회전길인데요. 회전길에서는 빙글빙글 돌아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빙글 한 바퀴 돌면 나오고, 빙글 한 바퀴 돌면 나오고, 빙글 한 바퀴 돌면 나오고, 가니는 나오고, 빙글 한 바퀴 돌면 나오고, 이렇게 하고요. 레버를 눌러주면 이게 실제로 점프 뛰는데요. 소닉을 실제로 할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소닉 세상 꽃. 자, 이렇게 잘 표현돼 있어요. 엄청 잘 표현돼 있는데요. 박스도 지금 엄청 커요. 박스가 이렇게 있고, 이건 몇 피스냐?
125피스고 번호는 213301이고 18세 이상이에요. 난 8세인 아니 난 9세인데 어쩌지? 자, 다음에 돌아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있으면 이렇게 설계도까지 있으니까 좋아. 완벽해. 완벽해. 자, 오 이런. 자, 이걸 공개. 오늘로 하고요. 얼굴 이미 공개했고요. 얼굴 이미 공개했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재미있는 만들기로 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자, 그러기 전에 뒷부분에 점수판이 있는데요. 이 점수판에 마지막에 잘 안 보이시겠지? 자, 점수판에 자세히 보면은 보시면 여기 199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소닉이 처음 태어난 1991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